자, 그런가 하면 지금 세상이 바삐바삐 돌아가고 있는데 첫 번째 소식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소식이라고 합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우리나라에서 누군가가 창문에, 그러니까 자동차의 창문을 안에서 이렇게 쓱 하고 내리더니 어이구. 비닐봉지를 밖으로 쓱 하고 내밀어서 흔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남양특집이에요, 뭐예요, 이거? 그래서 남녀특집이라기보다 혹시 시민의 의식 실종 순간인가, 아~ 부끄러운 모습인가, 네.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아하. 당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상황이냐면, 네. 신호 대기로 차량들이 멈춰 있는데, 네. 그 중에 앞에 차를 이제 집중해 보시면, 문을 열면서 이렇게 봉지를 흔듭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환경미화원이 다 그걸 보고 다가가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미화원분한테 봉지 벌어달라고 지금 부끄러운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닌가? 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 비닐봉지가 쓱 하고 사라지면서, 환경미화원 손에 음료수 병이 주어지는 거예요. 뭐 데이비드 카퍼필드의 왜 비닐봉지가 이거 음료수 병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비닐봉지를 건네서 버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네. 고생하시는 미화원분한테 음료수를 건넸던 영상이었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생각지도 않았던 반전이 나타나서 어머나. 지금 누리꾼들의 칭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차에 계셨던 분들께 너무너무 죄송해요. 순간 제가 의심해서 너무 죄송해요. 정말 저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정말 너무 멋진 게 반전의 진짜 충격 반전인 거예요. 왜냐면 너무 아름다운 반전인 거잖아요, 지금. 최준별 교수님. 네. 그러니까 우리가 봉지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를 손에 쥐고 있었는데 이게 아침 6시 반이에요. 6시 31분에 출근길에 포착된 영상인데 어머나. 제보를 하신 분은 뒤에 있었던 분이에요. 뒤에 차 있잖아요. 네. 그 뒤에서 그걸 다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괘씸하게 생각했대요. 혹시나 무슨 쓰레기 같은 거 있어서 환경미화원 분께 좀 치워달라고 얘기하는 건가라고 해서 괘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뭔가 들어있는 걸 확인했고 또 미화원분이 오시니까 거기서 꺼내서 주잖아요. 네. 이런 모습 보면서 참 마음이 따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네. 하나 이제 포인트는 이 뒤에 있는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는 그냥 다 줄 줄 알았대요. 그래도 사실은 뭐 미화원분의 입장에서 고맙다고 느낄 네. 수 있고 인사할 수 있는데 일부러 저분을 생각해서 왜냐하면 비닐봉지는 치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닐봉지는 자기가 가져가고 음료수만 꺼내서 드린 거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니, 뒷부분에 해석이 더 나아요. 그러니까 더 멋져요, 네, 진짜. 네. 그러니까 혹시나 또 미화원분이 일 더하게 하기 맞아요. 싫어서 본인 봉지는 가져가고 음료수만 전달하는 아름다운 따뜻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진짜. 저 차량의 운전하신 분과 그리고 뒤에 타고 계셨던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린 이유가 세상이 요즘 팍팍하다고 다들 한숨 푹푹 쉬어요. 그래도 저런 분들이 계시기에 음료수 한 병 더 이상의 값진 거예요. 그 100배, 1000배 정말 여러분이 계시기에 그분들이 계시기에 이 대한민국 아직은 살만한 세상 아닌가 그런 걸 느끼게 해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